카네드과 가마매기가 매듭의 성질이 달라서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 매듭의 성질이 뭐냐면 여러분이 평매듭을 배우시고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평매듭은 이 매듭이 가는 위치만 아시면은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매듭이 틀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그냥 이 매듭 그대로 내가 올려주기만 하면 그냥 이 매듭이 이렇게 아무리 힘을 줘도 이 매듭 자체가 막 일그러지거나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쭉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완성했을 때 내가 힘을 안 주고 만든 것과 힘을 주어서 세게 만든 것에 완성된 매듭의 크기 차이만 있을 뿐 매듭의 모양엔 차이가 없는데 가마매기는 어떠냐면요 여러분 힘을 주시면 매듭이 뒤집혀요. 보시면 지금 가마매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힘을 주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뒤집힙니다. 근데 이 뒤집히는 걸 만약에 내가 힘을 주어 올리다가 뒤집힌 걸 모르고 그대로 가마매기를 하잖아요. 두 번을 해서 완성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이때부터 뭔가 매듭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나 또 틀어지게 해놓고 올리고 다시 또 가마매기 해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알 수 없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꿀팁을 잘 이제 습득을 하시면은 이제 이럴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매듭이 뒤집히지 않고 힘을 주면서 가마매기를 할 수 있느냐? 기준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오른손에 잡고 하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왼손에 잡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잡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진행 방향이 있잖아요. 이 기준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준실은 이 각도를 유지합니다. 매듭을 지으면서 앞뒤로 공간을 주기 위해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양실을 잡고 하나씩 가마매기를 해주시는데 이 매듭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뒀잖아요. 내가 한 이쯤에 두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동그랗게 된 모양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되어 있고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이 텐션을 유지하고 여기서 더 힘을 주지 마세요. 더 힘을 주지 말고 이 왼쪽 실은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잡아줍니다. 잡고 이 구멍으로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텐션 유지하고 당겨서 가마매기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텐션을 유지하면서 자 이렇게 공간을 두면서 가마매기를 할 때에는 이 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흐물딱 거리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당겨서 가마매기를 할 때 이 텐션을 유지하고 감아서 완성해주고 다시 또 한번 감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착했으면 텐션을 잡아주고 돌려서 가마매기를 완성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완성한 거 매듭을 단단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당기다가 같이 말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이 이런 문양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의도하신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많겠죠. 여러분 의도와 맞지 않게 힘을 잘못 조절해서 실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 그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제 손에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착했으면 텐션 유지하고 오른손으로 이동해서 왼손은 모양실을 다시 잡아서 빼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사선 가마매기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평매듭이랑 섞어서 할 때 이 밑에 보통 가마매기 밑에 이제 문양을 내려고 평매듭을 내시잖아요. 이 평매듭을 낼 때 가마매기 두 개의 매듭 사이에 모양실이 위치하면서 평매듭을 할 때 힘을 주면 얘네가 이렇게 무그러집니다.
이렇게.